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혼조세로 마무리 아닌 한 주의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리플은 상승세가 조금 더 짙어졌는데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현 시각은 혼조세로 돌아서면서 각각의 이슈에 따라 상승하는 코인들도 생긴 모습인데요. 시장가치 248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5.4%입니다. 코인360 페이지와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비슷한 모습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7거래일간 주 초반에는 중반까지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다가 한번 하락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리플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라이트코인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10위권 내에서도 혼조세가 짙은 와중에 10위권 바깥으로 넘어가 봐도 혼조세는 여전히 짙습니다만 내리는 코인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거래소들 거래량 모두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도 26위까지 좀 밀려난 모습인데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39%가량 줄었습니다. 국내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내리고 리플 반등하는 모습, 라이트코인도 3%대로, 4%대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비트에서 리플의 거래량이 지금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3%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솔브케어가 상장하고 난 후 11%가량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 941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의 주요 이슈들 뉴스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7,7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7,500달러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제시한 코인데스크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4시간 차트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가격 반등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 4시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되찾기 힘들다면 7,000달러 이하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일단은 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 이후로 좀 상승 모멘텀을 약간은 되찾은 모습이기 때문에 7,000달러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거래를 좀 되돌아 봤는데요. 월요일 7% 하락과 함께 한 주 동안 부정적인 분위기로 시작된 한 주, 화요일에 매매 가격은 2.5주 최저가인 7,432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락 모멘텀이 연장됐고요. 수요일 7,900달러까지 회복됐지만 보다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말씀드렸던 도지 패턴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감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결국 현재 가격이 7,750달러죠. 7,568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가격이 어떤 모습을 형성해 줄지는 아리송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월 비트코인 트위터 검색량이 급증했다는 비트코인이스트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5월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죠. 트윗 물량도 동시에 2018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7,616달러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2019년 5월을 8,500달러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는 1위 암호화폐가 한 달 동안 약 60%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분석이고요. 시장의 후퇴가 현재는 좀 나타나고 있지만 후퇴는 차지하고라도 비트코인의 가격 성과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19년 비트코인의 부활이 시작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의 인기는 시들하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2019년 4월 말에 비트코인 관련 트윗이 5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반전이 가격 상승과 함께 왔는데 포브스에 따르면 2019년 5월 비트코인 관련 트윗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더타이의 공동설립자인 조슈아 프랭크는 비트코인 트윗은 17일 연속 증가세로 2017년 이후 가장 긴 한 달간의 트윗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트윗 물량은 비트코인 시장 상승세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크에 따르면 트윗 규모와 가격은 0.86까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상위권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트위터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암호화폐 가격보다 앞서는 선행지수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에 대한 검색도는 2017년 말 암호화폐가 한창이던 것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몇몇 보고서들은 현재의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이 개인보다는 기관의 포모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심리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포모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트윗 물량의 증가로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SV가 10%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2주 동안 300% 이상 반등한 데 이어서 처음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밤새 10%대 하락세를 계속 유지한 비트코인 SV.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SV의 상승세가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CCN의 분석인데요. 시장 분위기를 따랐다 보기에도 애매한 것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약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CCN이 보도했듯이 비트코인 SV의 300% 가격 상승은 일련의 가짜뉴스에 의해 나왔다는 게 정설인데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원조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추측이 나오면서였죠. 켈빈 에어가 여기에 더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트윗을 전하면서 상승세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등록만 한 것이었고요. 이더리움의 공동작업자죠. 비탈릭 부테리는 이를 두고 비트코인 SV를 완전한 사기다라고 부르면서 크레이그 라이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어리석게도 블록 크기를 128MB로 늘렸다라고 비판한 자신의 견해를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비트코인 SV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매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펀더멘털이 더 탄탄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 좀 살펴봐야겠죠? 현재 비트코인 SV 가격을 좀 먼저 짚어보시면요. 192달러입니다. 192달러인데요. 문제는 186달러를 지지선으로 229달러를 저항선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래량의 증가함에 따라 208달러까지의 반등 기회도 있다는 의견, 동시에 186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159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 양분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SEC 의장의 발언이 주목이 되네요.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의 속도를 잘 드러낸 인터뷰가 아닐까 싶은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클레이튼 미국 SEC 의장은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또 전했습니다. SEC에게 꾸준히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주식과는 다르다였죠.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SEC가 더 시간을 끌수록 더 많은 기업가들이 짐을 싸서 떠나게 되고 결국 미국의 기술 역시는 후퇴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클레이튼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얼마나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하게 거래되는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요, 우리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조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교한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암호화폐시장은 그걸 갖고 있지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CCN은 암호화폐가 거래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곳은 규제당국이기 때문에 그가 암호화폐의 가이드라인이 빠졌다고 얘기를 할 때 바라봐야 될 곳은 투자자들이 아니라 국회라고 주장을 하네요. 클레이트는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 갑작스럽게 이걸 주식과 채권과 같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요. 200여 년 전 뉴욕 증권거래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 버튼우드 협정을 오늘날의 규제당국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규제당국은 여전히 버튼우드 나무 아래서 만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CCN은 꼬집고 있습니다. 새로운 CFTC 의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안 카를로 현재 의장이 7월 15일자로 물러나고요. 그 자리를 대체할 힐스탈버트가 새로 임명이 될 예정인데요. 자, 어떤 인물일까요? 그동안 지안 카를로는 크립토 데드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요. 타버트도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안 카를로가 타버트를 보고 21세기형의 규제를 좀 만들어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공화당의 친비즈니스 인물에 그동안에 많은 규제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안 카를로 현재 의장의 뒤를 이어서 더 친화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6월 선물 7,770달러의 거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거래소에서 7,775달러 모습 보여주면서 두 거래소 모두에서 1%가량의 반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 시장 혼조세로 일단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금요일 시장 전해드렸고요.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가격 분위기 체크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